새만금 기본 계획을 내년까지 다시 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산업 구조가 첨단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인데요. 30년 미래 먹을거리를 내실 있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새 틀을 마련하고 있는 새만금 기본 계획. 국무총리께서 부처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내용은 또 다시 질문드리는데 기본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새만금 기본 계획을 수립한 2021년 이후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사회 경제적 여건도 바뀌면서 개발 사업의 목표, 이른바 빅픽처를 다시 설정하려는 겁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 9.9%에 불과한 새만금 내 산업 용지를 늘려 첨단 산업 등으로의 재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관광 마이스 산업도 새만금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망과 용수, 전력 등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도 중요합니다. 새만금 입주 기업 CF 계획 달성을 위한 에너지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는데 연쇄 다양한 에너지원을 검토해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서 제시를 하고자. 전북의 새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과 바이오 등 현안 반영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푸드허브라든지 아니면 방위 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같은 역점 사업들이 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에 확정할 새만금 기본 계획. 오는 2050년까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개발 사업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